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Početak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početku bijaše riječ i riječ bijaše u Boga i riječ bijaše Bog. Ona bijaše u početku u Boga. Sve postade po njoj i bez nje ne postade ništa. Svemu što postade u njoj bijaše život i život bijaše ljudima svjetlo i svjetlo u tami svjetli i tama ga ne obuze. Bi čovjek poslan od Boga ime mu Ivan, on dođe kao svjedok da posvjedoči za svjetlo, da svi vjeruju po njemu. Ne bijaše on svjetlo, nego da posvjedoči za svjetlo. Svjetlo istinsko, koje prosvjetljuje svakog čovjeka, dođe na svijet, bijaše na svijetu i svijet po njemu posta i svijet ga ne upozna. K svojima dođe i njegovi ga ne primiše a onima koji ga primiše podade moć da postanu djeca Božja. Onima koji vjeruju u njegovo ime, koji su rođeni ne od krvi, ni od volje tjelesne, ni od volje muževlje, nego od Boga. I riječ tijelom postade i nastani se među nama i vidje smo slavu njegovu, slavu koju ima kao jedinorođenac od oca, pun milosti i istine. Ivan svjedoči za njega, viće, to je onaj o kojem reko, koji za mnom dolazi, predamnom je, jer bi jaše prije mene. Doista od punine njegove svi mi primi smo, i to milost na milost. U istinu zakon bijaše dan po Mojsiju, a milost i istina nasta po Isusu Kristu. Boga nitko nikada ne vidje, jedino rođenac, Bog koji je u krilu očevu, on ga obznani. Riječ gospodnja, slaba teb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전한 복음의 첫 부분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의 강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들의 구원의 신비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들은 이 복음 말씀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단어들을 골라서 기록되었습니다. 주인들인 우리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읽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하느님의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누구라고 이 세상에 그 시작 때 무엇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당신의 그 신비를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신 아드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성 요한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하느님의 신성에 관한 고찰을 합니다. 복음은 그 성자 하느님의 아들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께서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요한 복음사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이 오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과 성부와 같다는 것.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화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운명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의 운명을 신성의 삶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신비 앞에 잠깐 멈춰 봅시다. 우리들에게 계시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주 대단한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즉 비극을 연출합니다 당신 백성 사이에 오셨지만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시대 곧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동시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관과 예수님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안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순례자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 옛날의 전쟁보다는 조금은 덜 잔인하다고 할수 있고 옛날보다는 희생자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곳곳에 전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반대한 전쟁, 생명을 반대한 전쟁, 인간의 존엄과 가정의 존엄을 반대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을 대항한 전쟁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느님은 권능을 지니셨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드님, 영원하신 말씀께서 이런 우리들의 상황 속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빛으로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보내셨고, 그러므로써 그것을 알아보고, 당신의 사랑을 알아보며,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 요한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한 몇몇 가지 조건을 우리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이름입니다. 믿음과 믿음 안에서의 성장이 없다면 그 어떤 역동성도 없고 우리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유일하신 구원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늦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을 봅시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을다 갔다가 된다 하더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 황제나 알렉산드로 대왕이나 나나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우리들의 왕국을 만들었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만 만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 왕국을 사랑을 바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백만의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즉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필요하다면 즉시 대답해야 한다라고 나폴레옹은 언급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즉 그의 일생을 본다면 평화가 없었고 폭력만이 난무했던 일생이었고 전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폴레옹이 죽기 직전에 그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다. 내 평화를 준다. 너희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로서 무엇인가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밤 평화의 왕자께서 태어나신 이 밤은 그 어떤 다른 밤보다도 다릅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살아야 합니다. 이 평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평화를 잘 보호한다라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4 성탄 트리 밑에 참 평화 라는 선물이 있지 않습니다 자그레브 나 파리나 혹은 서울이나 그 어떤 곳에도 이렇게 평화라는 선물 상자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그분께서 우리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항상 또 다른 시기에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늘 고마워할 줄 압시다. 그분의 사랑에 우리들의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이렇게 될때 하리님의 평화는 우리들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성탄은 우리들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깊이 있는 신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가 참 응답을 해야 합니다. 즉 평화가 평화의 성탄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탄이 아닙니다. 참 성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동화 같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성탄이 아닙니다. 인간이 발명해낼 수 없는 것이 성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작아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탄수화하고 순수하고 작디 작아져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작은 하느님 아주 조그만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조그만 하느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의 가치를 제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는 현존 하느님의 그 따뜻함에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탄 중에 가장 관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처럼 지금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그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당부드리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